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런 거였으면 난 절대 이 길을 안 왔을 텐데. CCM으로.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첫 번째로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제 목소리와 행동, 말투가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야? 오늘 스스로는? 이거 하는 거지. 흐뭇했다, 좀 이렇게 재밌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긴장을 별로 안 했거든요. 재밌게 아이들하고 놀다 나온 느낌이에요. 전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 다 즐거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귀여워. 포기하는 거? 어. 마동석 정답. 어떻게 알았어? 자, 에뛰드 요정 선전. 자, 어떻게 알았어? 자, 속인가요? 학년인가요? 이게 대립력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뭇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힘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김영신 선생님만의 어떤 수업 신념, 내 수업에선 이게 중요하다.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다 데리고 가는 게 제 신념인 것 같아요. 한 명도 무관심하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항상 수업을 해요. 수준 높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가 좀 짧은 편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일부러 애들 따라올 수 있을 양만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보통 한 차씩 수업이에요, 저게. 새로 나오는 단어가 10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10개 정도의 단어만 가르쳐요. 아, 그러면 저 반 같은 경우는 몇 학년이고? 저 수업은 2시 10분 수업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네. 고2.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 지 두 달 13일.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정도 배운 애들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 좀 이렇게 이런 점이 고민이다. 사실 제가 좀 객관적이지 못한 관점이 있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수업에 따라오니까 그 50분을 얼만큼 가르쳐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너무 적게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번 학교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팍 넣어주는 거고 제 기준이 지금 객관적이지 않은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선생님도 좀 이렇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선생님이 수업 후 나눔에서도 그런 고민이 살짝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끝나서. 맞아요. 저는 저렇게 네. 대답을 잘할 줄 몰랐거든요. 남학생들 반이 있어요. 네, 같은 수업을 해도 해바라기 씨 먹기 대회 같은 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니까 제가 너무 이런 반응 처음이야 막 그래가지고 팍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목소리 큰 아이들 목소리만 듣고 전체가 다 대답하네? 다 안 해? 너무 막 그렇게 해서 놓쳐가지고 못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해서 계속 그 네, 학원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외고 중국어과에 대학교 중어 중국과 응용 중국어로 계속 쭉 네. 중국어의 길을 갔네요. 네, 맞아요. 중국어는 제가 뭔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전체, 제가 가르치는 전체가 돼버렸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 내가 좀 중국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 와서. 이 학교에서 좀 이렇게 보상받는 듯한 좀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서 꿈을 찾는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전율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던 꿈이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수업에 꽃자라, 먼저 꽃자라 주실 분. 진짜 너무 좋다. 아, 나 진짜 저기 있어서 떨어져서 그냥 진짜 중국어 통역가가 되새겠다. 난 독일어 배웠는데 독일어 하나도 몰라요. 구태딱도 몰라? 그래서 막 진짜 실생활에서 먹고 아이들 진짜 언어 실력 높이고 이제 막 따라하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동되고 그런 이런 입시 지옥 같은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죠. 거기에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애들이 수업 시간을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이제 배움을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배우게 하는 거. 진짜 후배 교사지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는데 진짜 무한 감동. 이순신 장군. 네, 여기. 감사합니다. 부동부의 이순신. 그 어제 수업 영상 올려주셔서 아이들 인터뷰만 봤어요. 근데 거기 해바라기 씨 얘기가 좀 등장해서 거기 해바라기 씨 재밌는 뭔가 아이들이 먹고 즐기는 재밌는 활동을 하셨구나 궁금점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수업을 봤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중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뭔가 중국을 애들이 되게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 한 시간 수업만 보고도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면 듣는 거 봤을 때 애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는데 너무 눈빛이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중국어를 너무 좋아하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이들의 선생님을 바라보는 표정?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 표정이 저럴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소리 톤이나 말투 말씀하셨네. 그거 절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닮고 싶은 모습, 에너지가 넘치고 나이가 결혼을 하거나 하더라도 소감 말씀하실 때 재미있게 아이들과 놀고 나오는 느낌이 나서 되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너무 닮고 싶은 모습, 제가 많이 잃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가지 단어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 말씀하실 때 참 똑똑한 선생님이다. 재밌게도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그 밤에 했는데 그냥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봐야 했는데 아침 올라왔어요. 이야,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둘다가 저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잘하더라. 대학교 선택과목으로 1년 끝까지 배우니까 흥미를 느끼다가 어렵구나 하고 끝났거든요. 저는 그동안 중등 수업 볼 때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애들 아주 고등학생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들고 흐뭇하게 저도 느끼는 거 같아요. 막 따라가고 있고 어느샌가 시간이 막 지나가 있고 저 먹고 싶다 되게 갖고 나가야 돼. 죄송해요. 수업 후기 때 선생님이 딱 중국 문화 얘기하는 게 너무 그게 놀래기도 하고 그 수업하고 약간 별개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제발 차 낫지? 막 하고 맛있게 먹고 한 30분 먹었잖아요. 단어 하나, 문자 하나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대로 된 수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학생 인터뷰 때, 잘 못했던 애잖아요. 시합을 못했던 애. 시합을 못했던 애. 그 애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실수인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했던 그런 표정을 받고, 다들 이렇게 못해도 즐거운 수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생이 너무 사랑하는 조카하고 이모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잘 봤다.
구봉고의 이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처음에 딱 그 해바라기 시합 봤을 때 하시모토 선생님의 그 슬로우 리딩에 하시모토 선생님의 은수저서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시대에 먹었던 그런 과자 같은 거 그걸 다 가져와서 선생님이 나눠주면서 그걸 먹어보면서 수업하라고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에서 난 저거 왜 틀어주나 했어요. 처음에는 저거 보여줘서 뭐 하지 했는데 갑자기 해바라기 시합이 조금이 아니라 그냥 쫙 깔리면서 그 선생님 수업은 느끼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한 30년이 지나도 해바라기 시합을 보면 선생님은 생각할 거야. 절대 안 따가워.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부러웠던 게 이제 나 이물 먹어도 돼. 맞아.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제 나이가 되면 어렵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언니 같은 시간은 축복이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도 나중에는 못하는 시간들, 아쉬운 시간들. 그래서 언니 같은 시간은 축복이다. 시간은 소중하게 하세요. 온몸으로 문화를 느끼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를 얼마나 잘 학문적으로 가르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너무 재밌게 배웠던 방식으로 너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그 길을 터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막 유튜브로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막 광동 시장 가고 막 거의 막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에요. 방백선? 힘내. 교실도 시끌시끌하고 막 해바라기 까먹고 막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 진짜 선생님이 그 중국을 향한 그 마음, 중국에 대한 문화를 전수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되게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었어요. 네, 감동. 정말 아이들이 헛소리를 해도 다 재밌고 다른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옆교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다 좋아요. 근데 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이들한테 어른인 척하는 어른이 아닌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열등은 아닌데 아이들 앞에 자신 있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만의 목소리 톤? 저만의 그런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축복이었구나. 제가 사실은 교권침해를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더듬게 되었고 계속 말을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말을 더듬었다가 말 끝도 흐렸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제 스스로가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동으로 봐주신 게 저도 감동이었고 저는 3년 동안 수업하면서 제 수업이 정말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여겼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30년 후에도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가르치는 일이 참 보람된 일이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아,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피드백을 할걸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와닿았거든요. 직면으로. 네, 끊었다 갈게요. 1분 진짜 짧다. 질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싶으세요? 작년에 선생님이 지금 이 선생님에게 말을 건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헐, 이건 질문부터 감동이에요. 그 순간은 정말 50분 수업이 고통이었어요. 고통. 아,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보육원에서 잘 데리고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무능한 존재였거든요. 예를 들면 뭘 가르쳐주려고 막 준비를 해갔어요. 주말 내내. 그러면은 아,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 영화나 봐요. 그만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저에게 말을 건다면 저는 진짜 그때 포기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볼 정도로 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런 거였으면 난 절대 이 길을 안 왔을 텐데 라고 거의 뭐 반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 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본인한테 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마. 또 어떤 수업 안에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시당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뭐냐면 권위가 없고 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되게 친근감 있게 옆에 있어주는 건 진짜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데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른인 척하는 선생님이 아닌가?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볼까봐 무서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 딱 하면 딱 듣는 학교 선생님 중에 형사같이 생기신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만 수업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도 막 못 자고 수업 장학을 막 박수로 시작해요. 다 일어나서 그분의 권위를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이유가 다 했어요? 거기 두 개 다 됐어요? 나와서 붙이세요. 에? 천재? 껍질 먹으면 병원 가야 돼. 자, 여러분 이제 먹방 끝내요. 조퇴각입니까? 이런 목소리로 조용히 해. 저는 좀 강압적인 입구로 하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 항상 그 밝은 빛이 있으면 그늘입니다. 내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면 꼭 좋지만 그리고 그 선생님은 매운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외롭다. 여기 아직 사실 저도 이제 이게 40대 교사들의 또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아재 아줌마들의 아줌마 쌤들의 고민. 부담스러운 선생님. 네. 지금을 좀 유지하고 되고. 지금은 유지세요. 나중에 다 겪게 돼 있어. 오히려 부러워요. 선생님의 애들이 막 이렇게 친숙하게 대하는 게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애들하고 그게 안 되는 게 참 서글프고. 자, 또 어떤 학습 목표가 이거였는데 해바라기 씨를 활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인재가 창의융합 인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자 쓰는 걸 거의 못해요. 이제 한자는 그림을 그리듯이 따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하다가 미술과 융합해보자. 근데 미술과 융합하려면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도구로 뭘 쓸까 하다가 처음으로 도전을 해본 거예요. 아이들이 좀 한자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근데 또 해바라기 씨는 장점이 이렇게 미술 작품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직접 맛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면 금방 까먹는다는 거를 저도 많이 경험했고 언어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애들은 어차피 기억을 못해. 대신 문화는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 해서 애들이 중국 하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장기 털린다. 뭐 도끼로 손목 자른다. 좀 긍정적인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화를 가르치려고 해요. 중국 드라마도 최대한 멋있는 남주인공이 나오고 예쁜 여주인공이 나오고 이런 핫한 거 막 빨려들게 하면은 워더 막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애들은 호일천 왕대륙 왕대륙 아까 그 소설에서도 왕대륙 부자지지 왕대륙 칭공 调情 용具 와 好大一天哦 왕대륙 보려면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야 돼. 그 딱 한번 보여주면 그 시간 수업은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질문 집에 가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다. 진짜 제 목소리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제 자신의 목소리와 제 자신의 지금 이때를 누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되겠다. 저 자신을 좀 더 자신감 있게 바라봐 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고요. 영상을 보면서는 저 뭐 하는 거야 진짜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리 나고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즐기는 수업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저도 즐거운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 예뻐하는 마음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제가 도전받았던 거는 나는 내 수업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나는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네, 수업에는 재미라는 요소가 많이 빠져있는 거죠. 재미라는 요소를 어떻게 좀 저 첨가해서 좀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의 하나의를 존재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 되게 와닿았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 그것이 최고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차시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냥 일회성으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오늘 보면서 그래도 뭔가 중요한 차신을 더더욱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수업 나눔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적은 게 사실 영신쌤과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좀 인식을 하고 그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또 일어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같이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 가진 거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미 나한테 주신 거를 충분히 누리고 영신쌤의 수업을 보면서 애들하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농담 저는 그렇게 애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아까 헛소리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아 재밌었어요. 아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축하해 주시오.